안녕하세요. 헌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많이 추워졌는데요. 여전히 경제는 많이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네.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요즘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정책에 대한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뉴스, 오늘 가져온 뉴스,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부동산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막 부동산 가격이 요즘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금리랑 좀 연결을 지으면서 빅스텝을 밟으면 집값이 더 떨어지나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지속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지금 마침 요 뉴스는 사실 10월 9일 날 나온 뉴스였는데 오늘이 이제 10월 12일이어서 오늘 그 금통위가 있었고 실제로 빅스텝이 단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거랑 연결이 잘 되는 뉴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 때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여기 제목을 좀 재밌게 일타강사 원희룡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 이제 그 대선 때 일타강사로 날리셨던 그거를 이제 그 빗대서 말씀한 것 같아요. 왜 서울 집값이 더 내려가야 한다는 걸까? 이 원희룡 장관이 서울 집값이 많이 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 지은 뉴스를 첫 번째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에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2%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든 집값을 평균을 내기 때문에 0.2%라고 하면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네. 그 이 뉴스에 따르면 이게 9년 10개월 만에 최대로 하락한 거라고 그래요. 거의 10년 만에 이 정도로 하락한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22주 연속 하락세이기도 하고. 사실 뭐 폭도 폭이지만 연속이라고 네. 하는 점이 좀 네네.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무역수지 적자 같은 것도 연속 몇 네네네. 개월 이러니까 맞습니다. 좀 겁내는 거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집값이 이제 하락세로 뭐 하락세를 원하는 면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놀랐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계속되는 원인은 뭐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때문이다. 금리 인상이 되면 이 매매 가격도 그렇고 전세 가격도 그렇고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사실 없겠죠. 사실 뭐 오르기 전에도 그랬지만 오르고 네. 나서는 더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기가 힘들어진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빌려야 되는데 빌릴 때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이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통위에서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쫓아가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그런 와중에 0.5%포인트를 또 올리는 빅스텝을 이제 단행을 그래도 뭐 했는데. 0.75는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을 마냥 쫓아가기에는 우리가 그쵸. 너무 이제 뭐 맞습니다. 말하자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약간 예.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미국은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그런 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네. 해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무튼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대로 하여튼 큰 이슈인데 환율 문제도 있고 인플레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니까 아 이거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느냐 약간 이런 걱정도 이제 있는데요. 이게 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올라가서 문제지만 또 내려갈 때는 또 내려가서 문제라서 근데 마침 원희룡 장관께서는 지금 집값이 워낙 높아서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로 이제 하는 얘기, 그게 이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다른 정보는 뭐 많이 들으신 정보고. 그쵸. 그래서 원희룡 장관 말씀은 작년 말에 그 PIR이라는 지수가 이게 이제 19까지 갔는데요. 이게 한 10이나 12 정도로 떨어져야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정상이라기보다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PIR이 뭐냐? 그냥 뭐 그 영어로는 이제 price to income ratio인데 그러니까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싶은데 왜 우리 보통 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숨만 쉬면서 그런 계산들 하죠. 네네네네. 그런 계산들 하죠. 예,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연소득을 그러니까 그냥 부모로 두고 네, 전부 다 집값에서 때려 부으면 그럼 몇 년치 소득을 때려 부으면 되느냐. 네,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서울이 19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소득이냐가 중요한데 보통 중위소득자를 씁니다. 중위소득자. 그래서 5분위로 나눴을 때 3분위에 들어가는 그 3분위 평균을 많이 쓰는데요. 네. 하여튼 그걸로 해보면은 19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전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뭐 숨만 쉬면서. 그러니까 중위소득자가 네. 평균적인 집을 사는데 그렇죠. 19년이 걸린다는 얘기겠네요. 물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먹기도 해야 되고 입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쓸 거 다 써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19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는 이제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17.6 정도로 지금 하락을 올해 6월 달에 올 6월 달에 다소 하락했다. 가장 그 가까운 수치는 17.6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KB 부동산에서 발표한 건데 어디서 발표하느냐에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한국 부동산원은 좀 더 공식적이지만 그래도 좀 더 보수적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12.4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숫자가 아주 정확지는 않아서 이렇게 딱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 부동산원 발표로 보면은 원희룡 장관이 주장한 수치에 거의 근접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은 이제 KB 부동산 지표를 인용을 해서 뭐 우리가 인용 이제 자체를 그거를 하셨군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는 떨어져요.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 60% 정도 가격이 한 40% 정도가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9년씩 걸리는 건 과하다. 그렇죠. 예, 10년, 12년 정도면은 뭐 대출 받고 하면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그 제가 좀 비교하는 그림을 한두 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그 여기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제 수치를 말씀드립니다. 2015년 지금은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전국 평균으로는 지금의 이제 KB 부동산 비율로 했을 때 PIR이 지금 이제 7.0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울이 17.6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방에 가면은 이제 아직 그 싼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내면 한 7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2015년 7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 132%니까 한 32% 정도 올라간 겁니다. 왜 이 수치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전국을 보느냐 서울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만 보느냐 또 수도권 다 넣어서 그렇죠. 보느냐 근데 서울은 17.6인데 이게 2015년이랑 비교하면 83%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서울이 일단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고 전국으로 보면 7.0이라는 이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를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림이 국제 비교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 그림 하나하고 그다음에 OECD 그림인가요? 아 이거는 전문적으로 그 PIR을 계산을 해서 항상 발표를 하는 그 기관의 그렇군요. 이제 자료인데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IMF 이 그림은 그러니까 PIR을 그대로 비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득의 그러니까 2015년 아까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이 상승한 비율하고 그 집값이 상승한 비율하고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보다 더 크면 소득보다 그 소득이 상승하는 분보다 집값 상승하는 게 더 빠른 경우.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해서 PIR이 높아진 나라들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이 100에 처 있는 선 이하에 나와 있는 나라들은 소득보다 소득이 더 빨리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른 나라들이죠 소득에 그렇군요. 비해서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100 이상인 걸 알 수가 있죠. 완전 유동성도 많이 풀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만 미친 듯이 오른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아니면은 소득 증가가 그만큼 되지 않았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빨갛게 제가 네모로 표시한 고개 너무 그림이 작아서 아마 안 보이실 텐데 나라 이름들이 잘 안 보이니까 대충 어디 이게 뭐 선진국 후진국 뭐 이게 뭐 할 거 없이 막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그래서 어쨌든 반 이하로 보이네요. 우리나라가 100보다는 높지만 그러니까 소득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간 건 사실이나 사실이지만. 그렇게 빨리 올라간 건 아니다. 다만 전국 기준으로 이건 나라별 통계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서울에 편중된 게 심하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대도시에 편중된 부분이 분명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1등이 대충 지금 네덜란드 뭐 뉴질랜드 이런 나라도 있고 룩셈부르크. 미국도 그 안에 이 우리보다 많이 올라간 나라에 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나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많이 올라갔고 소득 대비 근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비교적 선방했다. 그러니까 전국 통계만 보면은 뭐 아이 집값 문제 아니다 이런 얘기도 심지어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은 PIR의 문제, PIR이 중요한 거는 도시 단위로 사실 계산하는 게 부동산은 무조건 로케이션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막 산지 같은 게 섞여 있는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주거 지역.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PIR을 계산하는 나라에, 그러니까 계산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것도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네. 쉽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매년 이거를 그 계산을 하는 그 기관에 따르면 선진국, 주로 수직 선진국만 네, 네. 계산하는데 네. 2022년 기준으로 홍콩이 여기서는 1등으로 항상 뭐 홍콩이 예, 1등 아니에요? 23.2. 아.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 얼마라고 했죠? 17.6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 17.6이었군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시드니, 밴쿠버, 뭐 산호세, 뭐 멜번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꽤 높은 나라인데 그거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우리 서울 왜 안 껴줬어? 아, 이 통계 자체가 약간 선진국 중에서도 아, 일부 나라 중심으로 일부 나라. 계산을 하는데 홍콩이야 원체 외국인들이 많이 체류를 하니까 네, 그래서 홍콩은 들어가. 다른 통계를 보면 뭐 무슨 전 세계를 하는 통계도 있는데 거기는 너무 수치가 막 널뛰기를 해서 사실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 거기서도 우리나라가 한 10등 정도 안에 그러니까 서울이 네. 한 10등 정도 안에 드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보다 앞선 그러니까 더 비싼 나라가 네. 이제 중국의 몇 개 도시 아. 그리고 뭐 저 이 중동의 뭐 도시들 아. 뭐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들어있어요. 사실 어디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좀 뭐 상대적인 위치는 달라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 통계에서 선진국의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도시들과 비교해보면 예, 그렇다는 서울이 거죠. 서울이 상당히 예, 집값이 예. 많이 올랐다 이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전국 기준이냐 서울 기준이냐라고 하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예. 이 절대 수준으로도 사실 홍콩 같이 극악하게 이렇게 높은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가 19라는 숫자가 정말 17.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 원장관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이게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그러면은 사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주택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 네. 부분이 좀 걱정되겠죠. 그래서 그 결론 지으면 원장관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PIR이 너무 높아서 서울 집값이 너무너무 비싼 것 전 세계적 기준으로 봐도 꽤 높은 거다 이거는 아주 거의 상위에 있을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떨어져야 되는 거는 맞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다. 다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그건 좀 방어해야 할 필요가 예. 있다. 예, 그래서 환율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네. 역시 급격한 움직임이 가장 큰 문제겠네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네, 네. 저 사실 뭐 너무너무 혼란스러운데 그 네. 우리나라 뉴스만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와가지고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뭐라고 해놨나 하고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One Next라고 하는 그 어떤 큰 타이틀을 가지고서는 다음은 뭐냐? 뭐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결국은 패러다임의 사실은 우리가 금융위기 지나면서도 뉴 노멀 하면서 네네. 패러다임의 변화가 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스페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 기사 가지고선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체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너무 강해지면서 네. 나타나는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 내 불안, 이제 자본이 대거 빠져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97년도에 겪었던 일들이 또 다른 신흥국들에서 지금 굉장히 네네. 우려가 큰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 그 다음에 국채 가치가, 그러니까 정부들에서 발행한 채권들이 지금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서도 나라들은 또 돈을, 정부들은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세금은 잘 안 거치고 돈은 써야 되고, 그래서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나고, 영국이 아마 대표적으로 네네.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이코노미스트가 영국 기반에 이제 잡히다 네, 보니까 네네. 특히 그게 좀 확 다가온 것 같아요. 크게 와닿았을 네네. 것 같아요. 예. 이제 세계화가 퇴조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큰 아주 지각 변동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정부는 그냥 돈 쓰고 뭐뭐 이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기 부양이든 긴축이든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온전하게 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 2010년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계속 또 이제 그 저금리를 하기 위해서 국채 등 자산을 계속 사왔기 때문에 가장 큰 자산 축적자로서 그게 든든하게 버티게 될 수밖에 없는 위치를 차지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중앙은행이 단기로도 장기로도 딜레마를 겪고 있다라는 그렇죠. 기사거든요. 예.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사실 돈을 워낙 많이 풀어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후에 한동안은 우리가 또, 아, 무슨 새로운 정말, 이게 돈은 넘쳐나지만, 뭐, 인플레도 안 일어나고, 성장도 그렇죠. 안 일어나는, 예. 그게 뉴노멀인가? 이렇게 라고 생각했는데, 했는데 또 바뀌어서, 드디어 인플레가 왔죠. 인플레가 오면서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그런 막 고민이 묻어나는 것 예, 그리고 같습니다. 또 항상 이코노미스트는 나름 또 깊이 있는 분석 내지 그런 그 기사들을 내놓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쳐다본 건데요. 이 내용이 그래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단기 딜레마, 장기 딜레마가 나름 다그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어서 일단 단기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처한 딜레마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영국 상황이 다시 예로 거론이 되지만 이렇게 그 돈을 빌려주는 시장, 신용시장이라고 하죠. 신용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은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이 다시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막 국채가 폭락하는데 그거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으니까 영국도 실제로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이제 국채를 바이백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하던 통화정책하고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채를 사게 되면 그 돈이 다시 풀리니까. 산만큼 이제 달러를, 여기 경우에 이제 파운드겠죠. 네네. 파운드를 풀어야 되니까. 네, 돈을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돈을 거둬들여서 이자율이 인플레를 높아, 잡으려고 인플레이션을 했는데, 잡으려고 그랬는데, 국채를 사줘야 되면은 돈을 다시 풀어야 되니까 어쩌자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기 딜레마가 사실은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국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뭐 위기처럼 국채를 바이백해야 되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국채 가격이 급등락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또 개입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맞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통화정책이 예전에 계속 저금리로 갈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중앙은행 자체적으로 충돌하는 정책을 쓰게 되니까 그거는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딜레마가 어떻게 보면 더 학문적으로는 흥미로운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방이라든지 또그 지오폴리티컬한 이슈, 즉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은 좀그 국내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산업 정책이 굉장히 대두되게 됐잖아요. 미국이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 같은 것들에 정부 투자가 계속 필요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정부 투자 한마디로 돈쓸 목록은 일이 뭐 넘쳐난다 이런 산적해 얘기네요. 있다라는 거죠. 뭐 항상 그래왔지만 이런 굵직한 이슈들만 보더라도 정부 지출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지출이 계속 증가하니까, 투자는 굉장히 늘어나지만 사실은 정부 투자라고 하는 게 수익을 내는 투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써서 수익을 내는 쪽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의 공급 측면에서도 보면 고령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층이 완전 빈곤율이 높아서 문제긴 하지만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고령층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이 늘어난다는 건 저축이 늘어난다는 거고 자금을 공급하는 측도 많고 그다음에 쓰는 쪽도 그렇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금리가 높게 형성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 시장 금리는 아마도 이제 실질, 기준금리랑은 달리, 예, 그쵸. 실질 아시죠? 이자율을 실질이자율. 나타내는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해지면 뭐 명목 명목 이자율이야 이자율이 되는 얼마든지 거고요. 오를 수 보통 우리가 있겠지만. 보는 시장 금리는 명목 이자율이죠.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자금의 수요 측이나 공급 측이나 다 금리가 낮게 장기적으로 형성될 요인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금까지 쭉 끌고 왔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2%를 타겟으로 하는 게 합당하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면 그러면은 너무나 경기를 위축시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4%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어느 한 나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논의가 좀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가 상승을 잡는다고 인플레이션 목표치,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타겟으로 해서 달려가다 보면 경기를 심하게 위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중앙은행의 장기 딜레마다라고 이게 생각하고 사실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좀 고차원적 논의를 아, 여기서 제시를 한 맞습니다. 건데요. 그래서 약간은 배경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중앙은행이 지금 대부분의 미국을 비롯해서 연준을 비롯해서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2%, 평균 2% 타겟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자율을 막 올리고 이러는 것도 막 물가 상승이 막 6%, 8%막 이렇게 되니까 사실 목표랑 너무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평균이니까 좀 참을 수 있어 이러다가 아,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자율을 막 올리는 브레이크를 거거든요. 밟는 거죠. 그래서 2% 타겟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전 세계 중앙은행이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장기 딜레마 얘기는 정부가 막 돈을 막 쓰잖아요. 정부가 막 돈을 쓰면 이게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통화 정책이 그걸 좀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그럼 결국 민간에서 그거를 가져다가 쓰고 이러면 이제 구축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네, 그런 일이 민간을 오히려 생기거든요. 위축시키는, 그죠? 정부가 돈 쓰느라고. 근데 민간이 막 활성화돼서 알아서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진 않다는 거죠. 그럴 것 같진 않고 정부는 돈쓸 일은 많고. 그러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조금 돈을 풀더라도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생기더라도 참아야 될것 같다. 그 정도는 참아줘야 될것 같다라는 게 아마도 이코노미스트의 네. 생각이에요. 결국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통화정책 얘기는 이제 안써 있어요. 그냥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만 써 있어서 조금 의미가 애매하게 다가왔는데 아마도 통화정책이 그거를 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줘야 용인하고, 되겠다. 예, 타겟을 좀 높여 가져가야 그 되지 않는 얘기를 것 하고 같다. 싶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사실 잘 예,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시각, 굉장히 좀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나오는 신문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준의 그 내용이어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하겠다 굉장히 싶었어요. 흥미로운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모두 단기 걱정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지금 막 물가가 난리지만 한 내년쯤 되면은 물가는 좀 안정이 될 거야. 물론 이제 2%까지 안정이 되는 건좀 어렵겠지만요. 어렵겠지만 예. 그러면 그 다음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제목 자체가 One Next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지금 당장 급하니까 장기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꽤 가치가 있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뉴스는 이렇게 이걸로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